내년에 다른 팀으로 가면 되겠다. 아 이거 실수하네. 아 실수하네. 매일 저는 ISFP 유형의 일반적인 특징을 읽어드릴게요. 관찰력이 뛰어나고 호기심이 강해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금세 알아챕니다. 아닌 것 같아요. 어 저는 근데 저희 밥 먹으러 가면은 이렇게 보다가 뚫어져다 보시더니 얘는 이거 휴지 줘 이러면서 진짜 끝이 못 봤는데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으며 자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지도 않습니다. 그렇지 않아요? 이건 맞아. 아 이건 안 맞나? 이건 안 맞지? 방금 나 맞지? 이건 아니에요. 이건 아니에요.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일하는 걸 좋아하고 보조 업무에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합니다. 보조 업무는 뭐야? 혹시? 티키타카? 티키타카? 저는 이거는 확실히 맞아요. 보이지 않는 것에서 조용히 일하는 것도 저는 조용히 연습하는 거 좋아해요. 네, 저는 ISFJ 유형입니다. 갑자기 발생하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며 익숙한 환경을 좋아합니다.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. 조식도 지금 1년 넘게 똑같은 거를 똑같은 메뉴를 드세요. 진리법도 안 돼. 김치, 밥, 불고기 맞죠? 근데 맛있어요. 맨날 먹어도. 5성급이라 그런지. 아, 요리 다섯 개. 불고기 틀리더라고. 아 똑같은 거를 먹어도 맛있고 맛없고는 안다.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. 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. 얘는 네. 친해도 말 안 해요. 아 진짜 친하면은 예. 네. 우린 안 친한 거네. 그것도 예은이는 제가. 예 제가 말했잖아요. 오빠 웃기다니까. 그게 말 많이 하는 거구나.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거 같아. 존경심이 없다고? 윗사람에 대한. 아 이거 실수하네. 아 실수하네. 나 되게 존경하는 스타일이야.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며 친구와 보낼 때는 소수 인원과 함께합니다. 어? 잠깐 소수 아니고 소주 인원과 아, 함께합니다. 아 소수. 외계인 나갑니다. 어텐션 어텐션 I'm E. 저는 ESTJ고요. 사교적이고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본능적으로 경쟁심이 강하고 지배권을 움켜쥐려 합니다. 약간 제 손 안에 다 넣고 싶은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의지력이 강하고 말이 많은 편입니다. 리액션이 왜 이렇게 좋으시고 오늘 처음으로 그리고 강한 개성 때문에 온순한 사람은 위협감을 느끼기도 합니다. 지승이 위협감 느끼는 거 아니야? 저 처음에는 좀 위협적이었는데 지배하고 군림하는 속성 때문에 때때로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지만 자신을 인식하지 못합니다. 너 지배하고 싶구나? 약간 좀 있어요. 모두가 저를 떠받들었으면 좋겠거든요? 서로에 대해서 잘 아셨나요? 네. 너무나. 아니 근데 석프로님이랑 지승이는 너무 놀랍지가 않아가지고 그게 놀라워요. 나는 1, 2. 위로를 해주면서도 약간 그렇게 좀 넌지시 물어볼 때가 있어요. 아주 조심스럽게. 근데 저는 진짜 의문인 게 오빠가 F인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요. 저번 라운드 너무 못 쳐갖고 내가 야 근데 진짜 못 치긴 했어 이러면서 막 오빠는 진짜 공감 1도 안 해줘요. 진짜 오빠는 절대 F일 수가 없어요. 계속 생각해야 돼. 아씨, 내가 뭐 잘못했지? 오빠는 근데 왜 그럴까는 그 뭐야? 그냥 왜 그럴까? 현민이 형이랑 똑같아. 그치? 거의 이런 스타일이잖아. 왜 그럴까? 계속. 하나, 둘, 셋. 둘이 그냥 똑같은 사람이구나. 근데 언니 되게 진짜 힘든 거 얘기 안 하세요. 저희 그 한번 일주일 동안 방을 같이 쓴 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깊은 얘기를 오래 하는데 그러니까 언니가 짊고 계시는 짐이 너무 많거든요. 근데 저는 막 모르고 어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막 하는.
지승이 2번이지. 엄마, 그렇지. 정했어. 1번이야? 나 1번이지. 나는 되게 불안해. 어, 나도. 계획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, 나는. 제 성격에 대해서 좀 뭐 모르는 부분도 좀 알게 된 것도 있고 조금 조금씩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되는지. 자기 방으로 오시니까.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. 전 되게 예민해갖고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해요. 저에게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! 잘, 잘 알겠습니다! 내년에 다른 팀으로 가면 되겠다. 아, 네, 저도 ISFP가 나왔는데 그 저보다는 다른 이제 팀원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어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즐거웠어요. 네. 아, 일단 오늘 팀원들이랑 저랑 대해서 어 너무 준비된 멘트잖아. 뭐였지? 저랑 팀원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될 수 있어서 좋았고요. 김예은 선수 성격이 약간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어, 이거 공개해요? 공개할게요. You go to the bathroom and you hit your head against the wall.